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 리스트 가지고 연산 이것저것 해보고 에서도 써보고 그리고 평균 구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시긴 할 거예요. 아이고, 기능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쓰지? 언젠가 씁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곧 씁니다. 곧 아주 유용하게 쓸 것들이라 특히 지난 영상에 나왔던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트 이 아이 지겹도록 볼 거라고. 그때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애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이제 드디어 리스트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메서드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문자열 잘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저는 바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코드를 이어서 진행하려고 주피터 노트북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슉슉슉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리스트의 항목을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별로 잘 안 쓰는데 알아두면 좋은 애들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실은 항목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리스트에다 소중한 데이터 쌓아놨는데 막 지우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데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새로운 리스트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액세스 해가지고 1, 뭐 2, 3, 4, 5, 4, 3, 2, 1 요렇게 좀 만들 겁니다. 요번엔 좀 독특하게 만들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XS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저장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제일 먼저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ove는요, 리스트에 나오는 값 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와우, 괜찮은 기능 같죠? 그 값이 딱 나오면은 삭제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써보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XSL에 remove 해서 제거란 뜻이죠. 뭘 제거해볼까요? 3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거. 얘도요. 리턴이 없습니다. 바로 XS를 업데이트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3 지워졌네? 그런데 뒤에 3은 지워지지 않죠. 자, 이 remove라고 하는 아이는요 리스트에서 처음부터 봐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면은 그거 삭제하고 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값 하나만 삭제합니다. 다 삭제해주면 좋은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건 remove라고 하는 아이는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없는 거 remove 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 뭐 이런 거 없잖아요. remove 하라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오류가 뜨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러니까 있는 값을 지울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개 있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만 삭제한다. 요 한 개 잘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서드들은 대부분 지금 리턴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턴 없는 것들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XS 이렇게 있는데 내가 리무브를 했어. 리무브를 3을 했어. 아, 근데 얘가 리턴 없는지 모르고 그냥 업데이트하라고 해줬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S가 사라집니다. 왜? XS를 리무브 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행한 결과 반환은 뭐를 해요? 실행한 결과로 XS를 업데이트 하긴 했어요. 근데 반환은 뭐를 해요? None. 없잖아요. None을 XS에다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S에 아무 값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반환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웠네요. 다시 예 복사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컨트롤 A 누르시면은 됩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자 다시 XS 만들죠.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삭제해 볼 거는 del이라고 하는 이거는 파이썬 기본 명령어예요. del은요 원래 지우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 라고 하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자 XS 힘들게 만들었는데 지워볼까요? 어? 뭔가 반응이 없는데? 근데 XS 있냐고 보면은 name 에러 나오죠.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변수할 때 이전에 변수할 때 나왔던 에러예요. 그죠? 이 변수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 변수 없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del은요 이렇게 변수를 지우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게 또 지웠네요. 자 밑에서 다시 가죠. 자 근데 이거를요 리스트의 특정 원소를 지우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자체를 다 지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0번째 값을 좀 지우고 싶어.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러면요 0번째를 지워. 이거를 지워 del 해주시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0번째 값이 지워집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슬라이싱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3, 4, 5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요 우선은 슬라이싱을 해요. 첫 번째 0, 1부터 3, 0, 1, 2, 3번째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3, 4, 5를 저희가 지우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 해놓고 del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3, 4, 5 지워지면서 2, 4, 3, 2, 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el이라는 기본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슬라이싱을 해서 그 주소에 해당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애들을 지우거나 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메서드 하나 있는데 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XS 이렇게 지금 있는데 바로 pop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pop 이건데 pop은요 굉장히 독특한 게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아이예요. 근데 마지막에 항목을 삭제를 하면서요 얘가요 그 삭제한 값을 반환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죠. XS에서요 pop 해볼게요. pop 하면요 마지막 값인 1을 반환해 주죠. 근데 XS는 1을 지웠어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마지막에 있는 거를 팝할 거야 그러면서 걔는 저장은 해놓자 지우지 말고 완전 지우지 말고 저장을 해놓자 그러고 싶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라는 변수에다가 XS에다가 팝한 거를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는 순간 얘는 반환을 뭐를 해요? 2라는 값을 반환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XS 자체는 지운 거죠. 2라는 값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K를 해보면은 K에는 2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프린트 XS를 해보면은 여기에는 2, 4, 3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pop이라고 하는 애는 마지막 거를 뿅 삭제하면서 반환을 해준다. 그래서 그걸 뭐 변수에 저장하든 계산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XS에서 pop 하면 지금 이건 뭘 반환할까요? 3을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서 XS는 2, 4가 남겠죠. 한번 여기다 곱하기 3 해보면요. 9라고 나오고요. 왜? 얘가 3이라는 값을 반환했으니까 9라고 나오고 XS는 이렇게 2, 4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op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맨 뒤에 값 뾱뾱뾱 빼면서 뭔가 하고 또 빼면서 뭔가 하면서 리스트를 점점 줄여나갈 때 그때 사용하는 독특한 메서드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할 수 있는 거 리스트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 정렬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적고 갈게요. 리스트 정렬인데 자, 리스트 정렬은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변적 컨테이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담길지 몰라요.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정렬에 관련된 거는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가 다 숫자거나
또는 다 문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논리형도 포함이 됩니다. 논리형은 저희가 숫자로 바꾸면 0, 1이라 그랬잖아요. true는 1, false는 0이기 때문에 정렬이 가능해요. 숫자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형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는 정렬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자가 하나라도 껴 있다? 정렬이 안 돼요. 근데 문자열들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 숫자 하나 껴 있다? 정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문자열끼리만 정렬이 되고요. 숫자열들은 숫자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정렬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정렬은요. 메서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 함수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함수로 먼저 써볼게요. 함수로 쓰는 거는 sorted라는 걸 쓰면 되는데 세 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XS는 숫자로만 좀 구성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5, 8, 7, 6, 2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S는 문자로만 구성을 해보죠. 영희, 철수, 길동이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ZS는요. 좀 섞어보죠. 5도 있고, 영희도 있고, 뭐 트루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섞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정렬을 해볼 건데 먼저 메서드로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서드로 하고 싶으면요. XS sort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에 메서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메서드 사용하게 되면 바로 바뀌어요. 얘도 리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바로 정렬이 된 거죠. XS가 바로 바뀐 거예요. 리턴 없이. 얘 리턴 없어요.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문자열로 되어 있는 애, 얘 sort 될까요? 얘도 바로 sort가 됩니다. 바로 sort가 돼요. 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섞여 있는 애는요. 얘는 되지 않습니다. 타입 에러가 발생이 돼요. 왜냐면 문자와 정수 간에는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요. 기본 정렬은요. 우리가 오름차순이란 정렬로 합니다. 뭐냐면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올라가는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2,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요. 기역리연순으로 가는 거예요. 기역리연순으로 길동이, 영이, 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반대로 큰 것부터 데려오고 싶다. 즉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XS를 소트해줘. 대신에 reverse는 true라는 추가적인 인자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수부터 정렬이 돼요. 그러면은 YS도 마찬가지로 sort 해줄 때 reverse를 true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YS도 반대로 기역리연 순이 아니라 히읗부터 내려온 순대로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정렬을 할 때 메서드도 쓸 수 있는데 함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함수 이 아이는요. sorte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잘 보세요. sorted라는 함수인데 여기에 내가 정렬하고 싶은 리스트를 인자로 주시면 됩니다. xs 주시는 건데요. 얘는요. 반환을 하죠.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해주고 있어요. 즉 얘는 ss를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 이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 리스트를 정렬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우리에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sorted 함수를 썼는데 이 결과로 xs를 업데이트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서드나 함수를 썼을 때 얘가 반환을 하는 놈인지 바로 업데이트라는 놈인지 반환을 안 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문자열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YS도 가능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정렬이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에서도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sorted 하면서 이거 줘요.
그 다음에 추가 인자 주고 싶을 때는 컴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컴마 찍고 리버스는 true라고 해주시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고요. 마찬가지로 YS도 한번 해볼까요? YS 해서 리버스는 true라고 적어주시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리스트 정렬하는 거 저희 지금 정리해봤는데요. 같은 숫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정렬은 가능하다. 숫자, 뭐 불린형도 돼요. 저희 여기다 넣어보진 않았지만 불린형도 된다. 아니면 문자끼리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은 오름차순이다. 근데 내가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럼 리버스를 tru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로 쓰면은 반환값 없다. 바로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함수로 쓰게 되면 반환값을 준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로 반환을 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서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메서드들은 리턴이 대부분 없어요. 다른 뭐 아이들과 관련된 메서드들은 리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특이하게 리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리턴이 거의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냥 업데이트 쳐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파이썬이 문자열 처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파이썬에서는요, 문자열, 이런 문자열 하나하나를요, 변경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리스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지? 진짜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문자열 처리. 이게 왜 리스트하고 관련됐냐. 한번, 요런 거 한번 해보죠. 자, A라고 하는 거에다가 저장을 하나 해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문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얘 타입 보면요. 타입 보면은 STR, 문자열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방금 파이썬에서는 내부적으로 얘를 변경 불가능한, 우리가 immutable 하다고 하는데,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죠. 에? STR인데? 왜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인덱싱 슬라이싱 다 돼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자, 우리가 요 A라는 거에서 0번째 글자, 이건 순서는 어차피 똑같아요. 0번째, 첫 번째는 똑같아요. 파이썬이니까 0번째 글자, 즉 A만을 빼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와우! 0번째 글자만 추출했죠. 내가 만약에 BCD가 필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부터 네 번째 글자까지 필요해. 와우! 슬라이싱도 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리스트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는 게 각각 글자별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에 썼던 거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아니에요. 왜? 방금 얘기했죠.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값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A, B, C를 A, B로 바꾸고 싶어. 즉, 처음부터 A, B, C니까 0, 1, 2니까 3까지 요거를 내가 KKK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이템 어사인먼트, 즉 아이템을 할당하는 거,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삭제하는 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el A의 0번을 삭제해줘, 0번 글자를 삭제해줘, 0번 글자를 삭제해줘,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이템 지우는 거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append, extend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insert, 뭐 remove,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거 자체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돼요. 연산 같은 거 다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A라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리스트의 길이 쟀었잖아요. 리스트의 길이 잰다는 게 뭐예요? 그 리스트 값이 몇 개인지 세봤잖아요. 그때 뭐 했죠? ln이라는 함수 썼죠. 될까요? 네, 됩니다. 총 6글자네요. 오, 글자 수 세는 거예요. 오, 괜찮네요. 글자 수 세줄 수 있어요. 그 일이 재면 되는 거죠. 인덱스 슬라이싱도 되고 글자 수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저장했다고 쳐요. 뭐 2022년 뭐 1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저장했다고 치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날짜 지금 총 몇 글자로 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딱 세주면 되는 거고. 나 연도를 빼야 되겠어. 그러면은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즉, 첫번째 처음부터 네번째까지 짠! 이렇게 딱 연도만 쭉 뽑아낼 수가 있죠. 와, 나 연도 뽑아낸 김에. 근데 이거 어차피 문자열이잖아요. 나 이거 숫자로 바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죠. int 해주면 돼요. 짠! 이제 그러면 얘는 타입이 int가 되는 거죠. 총수로 바꾸니까 연산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요것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뭐가 가능하냐? 연산 가능합니다. 우리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뭐였죠? 두 개의 리스트를 붙여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문자의 관점에서는요. 두 개의 문자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로라는 글자 있어요. 그리고 월드라는 글자 있습니다. 이거 붙이고 싶어. 그러면 더하기 쓰면 끝이에요. 그럼 헬로 월드 붙여서 되는 거죠. 오, 아주 신기한 거 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곱하기 연산 될까요? 되죠. 자, 화이팅.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썼습니다. 화이팅. 여기다 곱하기 10번 하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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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을 반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냐면요. 우리 가끔 가다가 별표를 한 10개를 출력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자 별표를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하고 싶어. 프린트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별표 이렇게 하나 찍어준 다음에 별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표 100개 찍혀요. 이렇게. 뭐 난 빼기 기호를 100개 쓰고 싶어. 그럼 빼기 이렇게 문자를 100번 반복해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크,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썬이 이게 문자를 나는데 아주 탁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될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또 하나 만들어보죠. 영희야, 안녕. 나는 철수야. 자, 그러면은 우리 연산자 중에 인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철수라는 글자가 A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수라는 글자가 A 안에 있어? 와우. 길동이는 있어? 없으니까 false. 즉 그 문자열 안에 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문자열 다루는데 탁월하다. 왜? 문자열을 변경 불가능한 하나의 리스트로 얘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덱싱 하는 것도 쉽고 뭐 슬라이싱 하는 것도 쉽고 곱하기도 되고 더하기도 되고 인연산도 되고 낮인도 될까요? 당연히 낮인도 되죠. 여기에 낮 붙이면은 길동이는 없으니까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문자를 다루는데 굉장히 리스트의 개념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대신에 뭐는 안 된다? append, extend, 뭐 insert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뭔가 얘를 바꾸는 그런 메서드들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다른 모든 것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날짜 같은 거 예제에서 특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날짜로 들어왔을 때 연도 빼고 싶으면 이거고 월 빼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니까 5부터 7까지 슬라이싱 해오면은 되겠죠? 한번 진짜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뒤에서 5부터 7까지 자 이거잖아요. 01은 INT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짠! 1월이네요 라고 숫자로 딱 바꿔서 저희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좀 문자열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이썬이 문자열을 참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거 확인해 봤죠? 자, 그래서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로 다루고 있다라는 요점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리스트로 할수 있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리스트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트 하나만 잘 다뤄도 나머지 자료 구조들은 그냥 그 개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시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자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 다른 거 하나 가져와 봐서 뭐이글 글자 수색이 뭐 이런 것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또뭐그 단어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해보신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리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끝.